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5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크의 On Flying Dream까지 하면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신의 나는 꿈은 자, 시작되었는데 at 여기서는 좁은 장소죠. 자, at Village Festival 마을 축제 에서 시작되었다. 자, 히너에서 제이크 제이로 쓰겠습니다. 제이크는 4살이었고 그의 삼촌 A 동격의 B죠. 그래서 삼촌 자, 그의 삼촌인데 키가 크고 조용한 조종사였던 삼촌이 주어. 자, 그 다음 had brought 잠은 brought 데려왔어요. 자, 제이크를 brought네요. 바이의 과거형 되죠. 자, 사줬는데 제이크에게 빨간색 파티 풍선을 자, from charity store로부터 자선단체 가판 자선단체 스토리 뭐냐면 물건 파는 좌판을 말해요. 좌판을 좌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대라고 하겠습니다. 판매대 대에서 그리고 묶었어요.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풍선을 자, 풍선을 자, 타이 전치사 투 썼죠. 자, to the top button 하면 꼭대기 단추에다가 제이크의 셔츠에 자, 그 풍선은 자, seem to 뭐뭐 in 듯 했다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자, it는 풍선이요. 풍선 자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해서 지금 의인법으로 쓴 거죠. 풍선이 꼭 사람인 것처럼 자, it도 여기서는 풍선은 be filled with 썼습니다. bp 자, 채워져 있었는데 helium으로 자, 힐륨은 또 뭔지 모르니까 설명 들어가죠. 우리 헬륨이죠. 자, 가스인데, 자, 4x는 4배 라이터. 가벼운. 자, 가벼운데 공기보다. 자, 도우, 비록. 자, 제이크는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헬륨이 4배 더 가볍다는 것을, 자, at the time, 그 시절에는. 자, 이시 말하는 것도 여기서도 풍선이에요. 풍선은 땡겼어. 미스테리어슬리 하는, 뭐, 아주 미스테리하게. 자, 리스 버튼을. 그래서 LY가 풀도 수식해주고요. 그래서 제이크의 버튼을 땡겼고 자 아마도 maybe 너는 날 것이다. 제이크의 삼촌이 remarked 말하다 원래 언급하다 뜻으로 잘 쓰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삼촌이요. 자, 삼촌은 이끌었어. 자 히스는 여기서 삼촌이에요. 삼촌의 네퓨가 여기서는 조카. 자 조카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제이크죠. 그래서 제이크를 자 up 위로 이끌어 데려갔어. 자, 글래시 뱅크에서 뱅크는 여기서는 은행이 아니고 풀뚝 글래시가 풀밭으로 된 뚝으로 이끌어갔다. 자, so 그래서 자, 데이는 제이크와 삼촌이 could 뒤에 조동사 동사원형 자, look over 하도록 자, look over는 여기서는 내려다보다 뜻이요. 자, 전체 페스티벌을 높은 곳이니까 자, 그 다음 below the Jake까지 묶어주시고 여기 표표 주의하시고 우리 장소의 부사가 나왔죠. 장소의 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치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 도치로 자, stretched further 뻗어 나가는데 자, little 작은 텐트들과 그리고 store 아까 말한 판매대였죠. 그래서 주어는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작은 텐트들과 그 판매대들이 쭉 뻗어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정리 좀 하고요. 너무 많이 왔나요? 여기까지. 자, above him. him, 그래서 above는 위란 뜻이죠. 그러면 제이크 위에. 자, 이것도 above him도 또 장소의 부사예요. 장소의 부사가 앞에 나오고, 실제로 bubbled가 동사고, a big red balloon이 주어예요. 자, 버블드는 여기서 뭐 밥드. 아, 버블드가 아니고 밥드네요. 여기서는 움직이다. 자, 움직인다.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는 걸 밥드라고 합니다. 자, 커다란 빨간색 풍선이. 자, 샤이니, 빛나고 아름다움. 자, 이슨 여기서는 풍선이죠. 자, 풍선은 keep 뒤에다 ing 쓰면 우리가 계속 뭐뭐하다죠. 계속 당겼어, 제이크를. 자, 터월드는 향하여. 당하여가 아니고 향하여죠. 자, 하늘을 향해서 더 스카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카이니까 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크는 시작했는데 자, to feel 느끼기를 시작해서 목적어. 자, unsteady
스테디가 지속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불안함. 자, 불안함을 끼는데 어디에? On his feet. 그게 발에. 그럴 때 전치사 on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his uncle은 제이크의 삼촌은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let go of. 그의 손을 놓아주었고 제이크의 꿈은 시작되었다. 제이크의 꿈이 뭐냐면 여기서 fly예요. 나는 것이 제이크의 꿈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날았는지 아닌지는 뒤에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얘가 지금 잡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맨 위에 단추에다 걸어줘서 통 나는 것 같이 느꼈고, 특히 시리아에서는 아이들이 풍선을 타고 올라가도 볼 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 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자, 여튼 우리 비키 씨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타고 나르려는 제이크.